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 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농막 짓는 것과 시골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용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토지가 있어야 농막 계획도 세워보고 용접도 해보고 할 텐데 토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작년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귀농 귀촌 실패하신 비율이 7%라고 해요. 100명 중에 7분이 도시로 돌아가셨단 말인데 이게 표본이 너무 적고 귀촌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귀농하신 분들, 도시 출신이신 분들, 60대 이하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실패하신 분들이 50%가 넘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도시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귀촌은 소득이 없어도 시골살이가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귀농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시골살이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시골살이 전원생활이 좋아 보여서 동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시골살이 적응 못하시고 역귀농하시면 여러 손실이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실이 가장 크죠. 토지도 구매하고 생활할 집도 신축하거나 구입하다 보면 2-3억은 쉽게 넘어가요. 그 외 다른 데 투자한 금액은 다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주말 농장이에요. 도시에 살면서 전원 생활을 같이 즐기시는 거죠. 근데 말이 좋아 주말 농장이지 주말 농장 하려 해도 땅 있어야 되죠. 사는 곳에서 너무 멀어도 안 되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요. 또 토지도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맹지예요. 이제 맹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맹지는 길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지 않는 땅이에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된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막다른 집일 경우 3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군 면 단위 지자체에 따라서는 3m 폭만 확보돼도 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 헌집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시는 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맹지는 토지로 들어갈 길이 없으니 당연히 건축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맹지인데요. 맹지를 사시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맹지는 되고 어떤 맹지면 사면 안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맹지라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맹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일단 길이 없는 맹지는 안 돼요. 길이 있는 맹지여야 합니다. 방금 길이 없는 땅이 맹지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현황 도로가 있는 맹지여야 합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아닌데 길이나 있는 걸 현황도로, 관습도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땅을 보러 다니시니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엔 분명 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토지를 구매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어서 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 헌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전 법령이 적용된 거라 상관이 없는데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헌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신다면 지금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맹지의 좋은 점은 일단 맹지가 아닌 주변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대략 50% 수준이고 더 싸게도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 토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매물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요. 세 번째는 길만 잘 확보되면 투자 수익도 노릴 수 있어요. 유튜브에 맹지 검색해 보시면 맹지를 활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다룬 영상들이 많아요.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럼 너도 나도 다할 테니까 맹지에 길 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단점은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 팔려해도 맹지라는 단점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토지는 맹지든 아니든 황금성은 떨어져요. 건축 가능한 토지도
몇 년씩 매매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올리시려면 공을 많이 들이셔야 해요. 울타리도 치고 그럴듯한 농막도 하나 있으면 좋고 이것저것 손을 많이 보시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구입한 농지는 맹지는 아니지만 맹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진로도 좋고 비포장이었고 또 바로 앞에 공장이 있는데 낮에 너무 시끄러워서 옆 사람 말이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저는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땅이었죠. 근데 땅을 사고 울타리도 치고 나무도 심고 농막도 짓고 하니까 지금은 주위에 땅 보러 오신 부동산업자들이 파실 의향 없냐고 물어봐요. 가치가 올라간 거죠. 뭐 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꿈이니까요. 지금 승용차 한 대 값이 3-4천 정도는 합니다. 자동차는 사서 20년 정도 타면 폐차예요. 투자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땅은 그 정도 비슷한 금액을 주고 구입해 놓으시면 맹지라 잘 안 오른다고 가정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릅니다. 내가 가서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도 투자금이 남는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땅을 샀어요. 부모님 차 한 대 사드리는 셈 치자 본전은 남겠지. 그래서 대출 내서 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져요. 이번 달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다음 달에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이나 주말농장을 계획하신다면 밭 깔고 작물 심고 수확하는 걸 즐기셔야 합니다. 벌레나 풀하고도 친해져야 하고요. 물론 주말농장 가서 지인들과 고기 구워 먹고 풍경 보면서 차 한잔 하는 여유도 있지만 돌아서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땅은 2-3년만 묵히면 밭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토지 가치는 떨어지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를 구입해서 바로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바로 집을 건축하셔야 하는 분, 자기 거주지에서 1시간 거리에 맹지가 아니면서 저렴한 땅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인데 1년 반 정도 땅을 보러 다녔어요. 차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맹지 아닌 곳이 평당 50만원 밑으로가 잘 없었어요. 또 토지가 300평 밑으로는 매물도 귀해요. 200평만 해도 1억인데 부담이 많이 가는 돈이죠. 그래서 주말 농장으로 맹지도 괜찮다는 요지인데 맹지는 건축 허가는 안 나지만 농막이나 하우스는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주말 농장으로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맹지를 골라야 할까요? 괜찮은 맹지, 사도 되는 맹지, 나쁜 맹지, 사면 안 되는 맹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맹지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맹지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never shake you off.